이 닉네임 기억하시나요? 백골목의 종원식당. 이분이 사실 마라황보다 더 원조거든요. 맞아요. 원래 이제 마라황이 지금은 이스타TV나 이제 요새는 주로 제 개인 방송 클립을 많이 따가잖아요. 근데 이스타TV 클립 짧게 짧게 편집해가지고 초반에 했었던, 이거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야. 아 진짜 나를 할아버지로 만든 사람이에요. 왜냐면 그 1996년생 이명철 영상을 처음 올린 사람이 제 기억에 맞으면 이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어. 그래서 아무튼 이분이 이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 거예요. 어, 감사하게도 이 최근 5시즌 동안 빅6 팀의 득점에 많이 관여한 선수 탑10의 아이디어를 백골목의 종원식당님께서 주셨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해서 결국 공격 포인트거든요. 네. 이 그리고 이제 뭐 비율을 우리가 좀 따져봐야겠지만, 그렇죠. 팀 득점 대비 공격 포인트가 얼마나 많은 지분을 차지했는지 그 탑10을 이제 볼 텐데, 일단 아이디어 메일에서 이렇게 채택이 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네,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최근 5시즌입니다. 그러니까 2016-17 시즌부터 2020-21 시즌까지 예, 이제 이번 시즌은 당연히 한 경기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 5시즌 동안 팀 득점에 많은 비중을 차지한 선수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아, 이거 이런 건 네. 그리고 또 10위부터 발표하는 게 국룰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프리미어 리그 경기만 기준입니다. 탑10에는 다 뺐어요. 네. 자, 10위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2020-21 시즌 지난 시즌에 손흥민 선수예요. 39.7%. 오, 근데 나는 조금 더 높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10위네. 네, 17골과 10개의 도움으로 공격 포인트 27개를 쌓았고. 야, 근데 존나 많이 했다. 팀 득점 68득점인데 여기에 27골을 이제 손흥민 선수가 만든 거죠. 퍼센테이지로 환산하면 39.7, 사실상 이건 40%라고 봐야 되는데. 네. 팀이 기록한 10개의 이런 골 중에 4개를 손흥민이 했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아, 대단한 어떤 지분을 차지했다. 여기 근데 지난 시즌 케인도 에이스로서의 면모를 가시했잖아요. 케인도 물론이지만 손흥민도 그에 못지않게 대단한 지분을 차지했다는 거죠. 얼마나 이들이 토트넘 공격에 진짜 아주 굵은 기둥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거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손흥민 케인은 사실 지난 시즌 활약 보신 분들은 이 두 선수 간의 시너지도 좋았고 결국에는 그 이제 기록도 깼잖아요. 맞아요. 서로가 시너지. 예, 그런 걸 따져봤을 때 근데 나는 이제 좀 이런 걸 보면은 뭐 물론 제 한창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축구 볼 때는 박지성 선수가 이제 프리미어리그 뛸 때니까 그때는 이런 스탯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한국인이 여기에 이름을 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박지성 선수가 현역 때 보면 뭐 아스날전에 좀 골 많았었고 강팀전에 잘했고 그런 게 많아서 뭐 아스날 골 뭐 어쩌고 하면은 뭐 박지성 이런 얘기를 간혹 듣긴 했지만 이제는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그리고 유럽 전체를 따졌을 때 이 스탯을 논할 때 특히나 이제 공격수들을 이렇게 쭉 일렬로 줄을 세웠을 때 보면 손흥민 이름이 들어가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단골로 이제 들어가 난 진짜 격세지감이에요. 네. 볼 때마다 그 진짜 케인과의 그 듀오 같이 골을 합작한 듀오로 이제 아예 단독 기록을 써버렸잖아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손흥민 선수가 리그에 진짜 굵직굵직한 기록들을 많이 남기고 있다는 점 네. 정말 아주 보기 좋은 좀 대단하죠. 기록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다음 9위입니다. 2016-17 시즌 맨유에서 뛰었고요. 팀 득점은 54득점이었는데 이 중에 22골을 만든 선수가 있어요. 17골과 5개의 도움을 달성한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질라탄. 하, 네. 진짜 너무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자, 40.7%의 지분을 차지했습니다. 저는 이때 질라탄이 되게 센세이션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때도 물론 나이가 많은 채로 왔지만 맨유의 어떤 멘탈리티를 확 끌어올리는, 왜냐면 이 선수가 가진 그 특유의 기운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기운들, 자신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맨유의 어린 선수들한테는 저는 많은 영감을 주었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이게 지금 카바니랑 조금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단순 선수 한 명의 영향력, 아우라 이런 거 따졌을 때는 저는 질라탄이 좀 더 뉴이라고 봅니다. 네, 많은 맨유 팬분들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카바니의 경기 영향력도 물론 좋지만 질라탄 역시도 못지않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이때 질라탄이 이제 안드레르트전에서 10라인드 부상을 당해서 그쵸. 말미 때까지 시즌을 같이 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종종 좀 그 기회를 놓쳤던 장면들이 있긴 했었어요. 근데도 17골과 5개 도움이라는 리그에서의 훌륭한 스탯으로. 아니 이 사람 나이를 생각하고 맨유 그리고 프리미어리그다 이런 거 다 고려하면 이거 진짜 대단한 기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40%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건 다시 봐도 놀라운 기록입니다. 네. 자, 8위도 맨유 선수인데요. 지난 시즌 맨유에서 뛰었고 공격 포인트는 30개 팀 득점 73득점 중에 30골을 만든 선수입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 이거 뭐 사실 지난 시즌 하면 딱 그쵸? 생각이 나긴 하네. 18 득점과 12 도움으로 득점과 도움 모두 탑5 안에 들었죠. 그 정도로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지분이 워낙 대단했었는데
41%예요. 네. 질라탄이랑 차이는 좀 근소하긴 하네. 근데 우리가 이제 브루노 페란데스가 대단한 선수라는 건 알고 있지만 또 이렇게 수치로 보니까 아 진짜 참 그 체감이 확대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희가 흔히 선수를 얘기를 할 때 이 선수는 정말 스텝 귀신 이런 선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경기에서 뭔가 막 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골 넣을 때만 나타나고 이런 선수가 있고 그쵸. 스탯은 안 좋은데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난 선수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브루노는 저는 둘 다 해당된다고 봐요. 둘 다죠. 스탯도 괜찮고 맨유 경기 보면은 사실 브루노 페르난데스 유무에 따라서 이게 공격적인 부분만 놓고 봤을 때도 엄청 갈리거든요. 브루노는 사실 마샬이랑 래시포드가 기회 몇 번만 더 살렸어도 이거보다 더 그치. 엄청난 공격 포인트를 쌓았을 거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 진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은 선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7위랑 6위는 같은 선수네요. 네, 토트넘의 2016-17 시즌 86득점 중에 36개의 지분을 차지한 해리케인. 해리케인. 자 그리고 6위는요 2017-18 시즌 바로 다음 시즌입니다. 네. 팀 득점 74득점 중에 32골을 차지한 선수예요. 이 선수도 해리케인이죠. 그러니까 6위 해리케인 이게 퍼센테이지 환산했을 때 43.2% 그리고 5위 7위 해리케인이 41.8% 6위 해리케인이 43.2% 그죠. 그러니까 7위랑 6위가 지금 둘 다 해리케인이거든요. 네, 골수만 봐도 29골과 30골입니다. 아니, 솔직히 미친 기록이야. 네, 2017-18 시즌에 30골을 넣어서 이때 살라가 워낙 그 엄청난 활약을 해서 그렇지 케인도 득점왕 못지않은 퍼포먼스였죠. 그래서 팀 득점 74개 중에 골로만 30골 여기에 도움 2개까지 추가해서 32개로 이제 차지하고 있다는 거는 다시 봐도 정말 대단한 기록이지 않나. 네.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때 케인은 사실 도움보다는 훨씬 더 득점에 특화된 선수라는 평가가 많았었죠. 그리고 갈수록 이제 영향력이 좋아졌는데 두 시즌 연속으로 케인은 40%가 넘는 어떤 지분을 차지했었고요. 다음 선수는 좀 오랜만에 언급합니다. 2016-17 시즌에 아스날에서 뛰었고 팀 득점 77골 중에 34골을 본인이 차지한 선수예요. 산구 44.1%를 차지한 알렉시스 산체스입니다. 사실 이때의 산왕은 아까 질라탄에게 형처리가 센세이션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저는 산체스한테 그걸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질라탄은 이미 검증이 된 선수예요. 정말 유수한 빅클럽에서 뛰었었고 어릴 때부터 주목을 많이 받았었고 물론 산체스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산체스 같은 경우는 사실 질라탄이 써온 그런 커리어에 비해서는 커리어가 많은 선수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이게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보면 이때 산체스가 톱으로도 자주 기용이 돼서 스탯을 쌓기에 되게 용이한 어떤 위치를 가져가기도 했었죠. 그리고 퍼포먼스 역시도 훌륭했었고 갈수록 약간 지친 모습이 좀 보였던 시즌이긴 한데 그래도 산체스가 이때 워낙 팀 스탯에 많은 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44.1% 엄청난 어떤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남는 시즌이었고 자 4위는 2019-20 시즌 팀 득점 56득점 좀 저조한 득점력이었어요. 팀 득점은 근데 여기에서 25골을 차지하면서 44.6%의 지분을 가져간 선수가 있습니다. 이때 FA컵 우승에도 견인을 했죠. 네, 그렇죠. 네, 바로 지금은 실종된 가봉맨입니다. 이 선수 그냥 다른 사람이야. 네, 이후로 갑자기 팀을 떠나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건 가봉맨이고, 지금 이제 가봉놈이고. 가봉만, 뭐 가봉놈, 뭐 이런 거. 이 차이지. 그래서 오바메양은 이때 22골과 3개 도움입니다. 이때만 해도 종윤이 형이 물 떠놓고 가봉 이렇게 막 기도하고. 아니 이 사람 그 사람 이때 막 가봉 국기 막 그거 하고 막 그럴 때야. 지금도 있어요. 근데 창고에 펼치지 못해 가봉국기를 펼칠 일이 없잖아. 네. 오바메양이 이게 지난 시즌부터 안 좋았어요. 네. 19-20 시즌이 진짜 딱 괜찮았고 20-21 시즌 들어오면서 재계약을 했죠. 맞아요. 들어오면서 재계약. 그 뒤로 그냥 쭉 하락세야. 안타깝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때 오바메양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는 오바메양의 모습이 좀 나왔던 시즌이 아닐까. 이후로 너무 이제 말도 안 되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탑3입니다. 근데 3위의 선수는 더 안타까워요. 2018-19 시즌에 첼시에서 뛰었고요. 팀 득점 63개 득점에 31골을 본인의 지분으로 차지했던 선수입니다. 첼시의 왕이었죠. 프리미어리그의 왕이었고. 49.2%의 퍼센테이지. 이 시즌이 이 선수의 마지막 시즌이었죠. 에덴 아자르입니다. 프로 코리아의 마지막 시즌 아닌가요? 이분도 지금 사라지셨어요. 그러니까요. 실종되셨어요. 그래서 아니 지금 약간 한 반 정도 돌아오시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아 그 개막전에 그렇더라고요. 이거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개막전 때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인 건 아니에요. 그냥 약간 센스가 돋보였다. 근데 그 정도. 확실히 이 아자르의 이제 레알 그 퍼포먼스를 보면 피지컬적인 능력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솔직히 지금까지 대실패죠. 아 그럼요. 그래서 이때가 마지막 아자르의 활약 시즌입니다. 이때 사리 감독 체제에서 팀의 에이스로 유로파 우승에도 견인하고 리그 성적에도 견인을 했는데
37경기 16골과 15개의 도움. 이게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거라니까. 나는 골을 정말 많이 넣는 공격수, 좋은 공격수라고 생각하지만 골과 도움에 둘 다 특화된 선수는 많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아자는 이때 이걸 다 했죠. 특유의 드리블, 볼 운반, 침투. 이때 진짜 아자를 진짜 좋아했었는데. 그 덕현이 형이 중계하신 첼시 웨스트햄 경기. 그래! 그 미친 골이었다고! 네, 나도 그 라이브 보면서 되게 경악했거든요. 아자를. 윤장현이랑 내가 같이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자의 네. 원더골. 네. 네.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냥 딱 잡고 두두두두두 하더니 박스 안에 그냥 넣어버렸어. 네. 우리가 아는 아자리 모습은 이제 없습니다. 네. 다음 선수는 2위 2017-18 시즌에 리버풀 소속이었고 행복했나요 이때? 아 행복했죠. 팀 득점 84개 중에 42개 지분을 차지한 딱 이것도 진짜 미친 거야. 퍼센테이지 50%입니다. 그래. 반절을 네. 이 선수 혼자 만든 거거든요. 비교적 최근에 아 비교적이 아니죠. 가장 최근에 5시즌 연속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에서의 골을 터뜨린 선수가 됐죠. 모하메드 살라. 모 살라. 네. 이집트의 파라오가 무려 42개의 이제 공격 포인트를 쌓았습니다. 32골과 10개의 도움으로 프리미어리그 단일 시즌 최다골 기록을 이때 썼었죠. 리그 텐텐도 했고 네. 리그에서만 30골이 넘게 지금 공격. 이때 살라는 진짜 거의 한 때리만 들어간 느낌? 맞아요. 그래서 이때 결국 PFA 올해 선수상도 모하메드 살라가 차지했고 이때 득점왕 경쟁은 케인 그리고 PFA 올해 선수상 경쟁은 데브라이너가 있는데 맞아. 이 선수들도 역대급이었지만 살라의 폼이 너무 너무 많. 이때 살라는 사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너무 완벽했어요. 그래서 살라가 이때 50%의 지분을 차지하면서 리버풀의 상승세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차지했었고 네. 이 시즌 하면 생각나는 건 마지막 그 결승전에서의 불운한 부상 때문에 울면서 그래. 경기장을 빠져나갔던 제가 그 결승전 이 자수랑 마킹된 유니폼을 갖고 있거든요. 아 자수는 안 했다네 일부러 그냥 왜요? 결승전에 살라 기억이 별로 안 좋으니까 일부러 결승 자수를 안 했어. 아 결승 끝나고 샀구나. 네. 그래서 그냥 4강 로마전까지 그냥 유니폼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뭐 사실 그 시즌에 살라 유니폼은 가치가 있죠. 유니폼도 예뻐요. 마치 우리가 그 메시의 사실 저희가 그 메시 코파 아메리카 우승 유니폼도 같이 샀거든요. 아 맞아요. 곧 네. 올 것 같던데 그거 지금 이제 통관됐습니다. 좋아요. 우체국 택배로 넘어왔어요 지금. 좋아요. 네. 그래서 그 참 추억할 만한 시즌인데 그 약간의 아쉬움도 있는 시즌이긴 합니다. 1위는 토트넘의 지난 시즌 솔직히 아시죠? 토트넘 지난 시즌 하자마자 네. 이거는 뭐 게임 끝나 얘는 아 얘는 죄송합니다. 이 분은 지금 세 번째거든요 랭크된 게. 맞아요. 근데 심지어 1위에도 랭크가 돼 있습니다. 손흥민이 아까 이미 10위에 랭크가 됐죠. 그럼 나머지 한 선수 누굴까요? 해리 케인입니다. 해리 케인. 팀 득점 68개, 37개 공격 포인트로 54.4%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선수. 50%가 넘은 게 네. 이거 진짜 미친 거거든. 23골과 14개의 도움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득점왕 도움왕을 모두 차지한 라리가에도 따졌을 땐 리오넬 메시의 어떤 그 퍼포먼스 보고 네, 네. 경이롭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해리케인도 그걸 이제 보여준 거죠. 네. 54.4% 그리고 리그에서 텐텐을 기록했는데 득점왕 도움왕 동시석권. 네. 이게 진짜 너무 대단한 기록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토트넘 팬들이 지금 해리케인한테도 더 이런 거를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전 시즌에 너무 좋은 활약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5시즌 동안 빅시스 팀의 득점에 많이 관여한 선수를 살펴봤는데 아이디어 메일로 일단 주신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백골목의 종원식당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고 아이디어 메일에도 많은 내용들 아이디어들 적극적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거 또 컨텐츠화 해가지고 좋은 주제가 있다면 네. 컨텐츠화 해가지고 또 이제 영상을 통해서 할 거니까 소정의 보상도 있으니까. 네. 네. 아 그래요? 네. 그럼 제가 보내가 채택되면 어떻게 하나요? 형이 보낸 거는 그냥 종윤이 형이 해보자 하고 그냥 저기 문서에 적고 끝나는 거. 예를 들어 이제 제 동생이 보냈다. 계정 조작을 하시겠다. 아니 계정 조작이 아니라 제 동생 축구를 이거 마음 먹으시면은 저기 부모님 환갑잔치 때도 샌드위 기프티콘으로 기프티콘. 하시겠어. 괜찮네. 한번 괜찮은데? 네, 잘 추진해 보시죠.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나요? 인가요? 아니면은 좀 괜찮은 사람인가요? 고맙죠, 아주. 아 그래요? 네, 아주 본인의 고맙, 인지도를 고맙죠. 좀 올려줬나요? 네, 아주 고맙죠. 네. 근데 왜 주먹 찌면서 얘기해요? 뚜시뚜시 네.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근데 그 영상이 네. 내가 봐도 웃겼고 저는 진짜 좀 재밌었어요. 아니 그때에 비하면 엄청 용됐어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그때 영상 본인이 봐도 좀 그렇지 않나요? 본인이 내가 봐도 엄청 웃겨요. 네. 그 약간 커피 이렇게 해가지고 입에 먹은 거 약간 이거 있잖아요. 약간 왜 그러고 살았나 이런 느낌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약간. 아니 나도 옛날 영상 가끔 볼 때 그런 생각을 할 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는 네. 나는 약간 그게 그거야. 그 요새 우리가 중계하면 그 스포티비 해설자 지금 모집 절찬리에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나 진짜 완전 개 진짜 돼지 때 사진이 맞아요. 들어가 있잖아. 네. 나는 그걸 볼 때마다 와 내가 진짜 저런 얼굴하고 되게 당당하게 프로필을 찍으러 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 좀 직궂게도 덕현이 형 팬 계정이나 이런 쪽 보면은 유튜브 프로필 사진을 그 사진으로 해놓은 사람이 되게
이거 봐. 근데 네. 아무튼 많은 관심 감사하고 네. 네, 그 이후로 저는 진짜 신경 써서 관리해서 좀 어떻게든 분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곧 여자친구가 생길 것 같습니다. 아, 느낌이. 캐릭터를 이제 네. 깨버리는 네.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나. 네.